자, 이번에는 펑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펑션을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그 def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게 펑션을 define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ef하고 function name,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거고, function name을 적고 거기에 어떤 변수들을, 아규먼트들을, 인수들을 받을 것인가를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arg1, arg2로 어떤 작업들을 할 것인가 쭉 적어주고, 만약에 return할 게 있으면 그 return value를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argument은 optional 해요. 그러니까 input이 없는 function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return을 꼭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return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뭐 C++나 C처럼 그 return type이나 뭐 type을 적어줄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이거는 전부 reference object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법을 보자면, optional argument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 default value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 say myself라는 펑션이 있는데 그걸 선언을 해요.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들입니다. name 있고 old 있고 ma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man equal 그 true, man equals to true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옵셔널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은 콜을 할때그 name하고 old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이세 번째 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넣으면 이렇게 지정해 놓을 경우 main이라는 그 변수는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true를 주기 싫으면 여기 false를 세 번째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optional argument에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define 하는 부분에서, 펑션을 디파인 할때이 내부에 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작동하는 거라서 바깥에 있는 변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이 펑션 블록 안에서는 그 variable들의 소위 그 locality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global variable하고 local variable하고 구분이 돼요.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자, 이 예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a는 1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펑션을 디파인 해볼게요. var test 펑션을 디파인 해봅시다. var test a 그리고 콜론 해서 이제 내용을 적어주죠. a는 a 더하기 1. 즉, a를 받아들여서 a를 플러스 1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var test 펑션을 한번 콜을 해봐요. 프린트 a.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왔어요. 자, a가 1로 선언이 돼 있고, 그 var test라는 펑션을 불러서 a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해보니까 그대로 1이에요. 그 말인즉슨 위에 a랑 밑에 a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위에 a는 글로벌 variable이고 이 var test 펑션의 블록 안에 들어있는 거는, 펑션 블록 안에 들어있는 거는 로컬 variable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을 그 업데이트 되는 거는 바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바깥에 a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return 값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한번 위에서 가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return을 한번 해보자고요. return a. 이렇게 되면은 로컬 variable이긴 하지만 이 a를 받아들여서 그 로컬 variable a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return해서 펑션 값으로 적어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var test를 콜을 하면 a를 전달해서 거기다 2를 더해서 이 바깥으로 뱉어내 주게 될 거예요. 뱉어내 주는 값을 다시 a로 줘야만 그 글로벌 variable a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하면 이제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function block의 locality의 의미예요. 그래서 function block 안에 들어가는 variable들은 바깥에 똑같은 이름의 variable들의 영향을 안 줘요. 자,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건 이제 C나 뭐 다른 코드 코딩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재밌는 개념으로 unpacking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function define 하는데 그 자유도를 줍니다. 자, 다음에 예를 보죠. ABC라는 function을 define을 해요. 이때 세 개의 인수를 argument으로 받아들이는데 A, B, C를 받아들여서 return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이제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B, A, C로 return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A, B, C를 일일이 적어주지 않고 그냥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어서 바로 넘겨도 알아서 쪼개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패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여 있는 거를 다 쪼개서 넣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579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ABC 펑션에 넣어서 콜을 했어요. 여기 스타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이 스타가 이제 언패킹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이 어레이를 넘겨서 다 해주겠다. 그런 거죠. 자, 이때 579라는 리스트를 이제 이런 언패킹 방법으로 넘겼는데 넘기면 A에 5, B에 7, C에 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B는 뭐죠? 7이 나오고 A는 5, C는 9 이런 식의 값이 리턴이 되겠죠. 이 리턴 값은 역시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아닌데 컴마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튜플 타입이라고 그랬죠. 튜플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9라는 튜플이 리턴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더 플렉서블하게 이제 아규먼트 자체를 언패킹을 사용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자, def abc. abc라는 펑션을 디파인을 하는데 a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args라는 어떤 모를 것을 모르는 것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args라는 거는 어떤 iterable한 그 object예요. 이 star을 붙인다는 말은 이건 unpacking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0번 엘리먼트가 있고 1번 인덱스로 접근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turn 값에다가 args에 0번을 제일 처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A를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args의 index 1을 놓는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것에 이제 튜플이 리턴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P 대신에 159라는 튜플을 만들어서 얘를 언패킹해서 넘겨요.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A에는 1이 들어갈 거고 159가 args 들어가겠죠. 그죠? args가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단 0은 그 인덱스 0은 5고 인덱스 1은 9죠. 그래서 5, 1,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때 유용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아르규먼트의 개수가 달라질 때 유용해요. 이런 식의 보통의 펑션 선언은 아르규먼트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르규먼트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르규먼트 개수가 달라지면 새로 펑션을 써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숫자의 그 엘리먼트를 갖는 그 리스트 또는 어레이를 받도록 뭔가 이터러블한 것을 받도록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플렉서블하게 펑션을 디파인해서 여러 종류의 써먹을 수가 있죠. 물론 다른 랭귀지에도 존재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파이썬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def abc가 있는데 a, b, c라는 아르구먼트를 가져요. 그래서 return bac를 return을 한다 그거죠. 자, 이때 p라는 리스트를 설정을 해봅시다. 5, 7, 9 설정을 하고 이제 ABC를 콜을 하는데 579를 다쓸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 자체를 넘겨서 언패킹을 하도록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리턴이 될 텐데요. A, B, C죠. 자, 7, 5, 9가 리턴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B, C를 없애고 flexible한 어떤 인수를 받기 위해서 argument를 받기 위해서 args라는 어떤 unpacking을 가정한 iterable한 그 object를 받도록 설정을 해보죠. 그때 이게 최소한 원소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안다면 똑같은 펑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아마 759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 p 대신에 여기에 바로 159라는 튜플을 만들어서 넘겨줬죠. 언패킹을 해라 그런 뜻으로 스타를 붙여서 그랬더니 519가 되었죠. 그렇죠? 자, 이런 언패킹을 파이썬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개념이 람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C++에도 들어와 있고요. 옛날 C++는 아니지만 요새 C++는 들어있고 다른 랭귀지에도 많습니다. 소위 그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펑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줄짜리 펑션인데 그걸 디파인을 하고 또 뭐 스테이트먼트를 적고 리턴을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줄에 끝내보자는 게 람다 그 익스프레션의 의미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 문법은 이래요. 람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리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펑션을 그 디파인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변수들이죠. 그걸 적은 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익스프레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익스프레션 자체는 리턴 값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example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sum equals to lambda expression이죠. sum은 이제 lambda expression이 되는데 lambda expression에서 받아들이는 argument는 a하고 b예요. 그리고 return 값은 a 더하기 b고 그런 function이에요 이건. 그래서 sum이라는 function을 이런 식으로 define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파이썬에서 모든 게 이제 object 또는 그 object를 reference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lambda function이 a 더하기 b를 하는 펑션이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고 그 펑션 오브젝트가 sum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sum이 그걸 가리키게 되는 거고 따라서 펑션을 콜할 때는 sum이라는 이름으로 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해서 3,4를 넣으면 3하고 4를 넣으면 덧셈이 돼서 7이 되는 그런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까 define으로 def 키워드로 그 만들어도 똑같아요. def하고 뭐 sum 한 다음에 괄호 열고 a, b 그리고 statement는 return a 더하기 b 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한 줄에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트는 두 번째 example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리스트를 람다 expression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list of function인데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내용물이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 어떤 인덱스를 호출하면 그게 바로 펑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스트의 표시가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이 되었고요. 리스트 안에 엔트리가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인 거죠. 자, 첫 번째 엔트리는 그 람다 a, b고 a 더하기 b 그러니까 a하고 b를 받아들여서 a 더하기 b를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게 이제 이 리스트의 first entry가 되는 거고 이제 second entry는 a 더하기 a하고 b를 받아서 a 곱하기 b를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펑션을 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element index 0에 접근을 해서 그걸 콜을 해야 되죠.
따라서 요게 이제 function name이 되는 거고 이 function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거기에 그 argument들은 3하고 4가 들어가는 거죠. 3하고 4가 들어가면 덧셈이 되어서 7이 되고 비슷한 식으로 이제 두 번째 function을 콜을 하고 싶으면 list1, index1 으로 하면 이제 두 번째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때 3,4를 넣으면 곱하게 돼서 12가 되는 거죠. 해서 람다를 상당히 유용하게 많은 경우에 아주 많은 그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까지 리스트를 숫자랑 문자 뭐 그런 걸로만 봤는데 펑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실 거의 모든 이터러블한 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 펑션 안에 다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펑션의 리스트인 거고 이거는 C로도 구현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그 이제 포인터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C에서도 그러나 파이썬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죠.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sum equal to lambda a, b 에서 a 더하기 b를 뱉어내는 그런 펑션 이고 호출을 한번 해봅시다. 3,4 그러면 잘 되고요. 여기다 이제 mylist 써서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로 lambda expression 즉 function 이 펑션을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엔트리로 람다 a하고 b를 받아들여서 a 곱하기 b를 해내는 그런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mylist 0번째를 콜을 하고 인수를 3하고 4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 곱하기 펑션을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각각 프린트를 이제 쓰면 프린트 이제 다 출력이 될 거예요. 마지막만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코딩을 길게 하고 싶지 않으면 코드가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이런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션을 얘기하는 김에 이제 빌트인 펑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listable 한 거는 뭐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int, float, 그 다음에 str, string, abs, max, min, pow, 뭐 round, power, round, sorted 등등등 이런 게 있죠. int는 int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int형으로 object를 만들어서 넘겨줘라 라는 거고 float, float은 실수형으로 만들라는 거죠. 3.0이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는 뭔지 모르겠지만 float로 지정을 해서 넘겨라. 마찬가지로 스트링도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3을 넣으면 이제 스트링 3이 돼요. 굳이 이거는 이제 스트링을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라서 좀 리던던트한데 표현이 여기에 그냥 숫자 3을 쓰면 그 3이 됩니다. 스트링 3. 자, 그런 것들이고 sum이라는 거는 다 합해주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이터레이트를 하면서 전부 다 합쳐줘라 라는 펑션이고 뭐 max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파워 이거는 몇 승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반올림하고 뭐 솔트하고 이건 한번 봤죠 저번에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링크된 요 그 링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펑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펑션들이에요. 그 이상의 펑션들은 이제 뭐 다른 패키지들을 불러서 거기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써야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스 이런 것도 유용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빈 이런 것도 유용해요. 이건 이제 이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펑션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한번 이 문서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뭐가 있는지 일단 한 번은 눈으로 봐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펑션을 다뤄봤고 이제 다음에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에 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클래스란 무엇이냐? 사실 모든 것이 다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인트, 플롯 그런 것들도 다 클래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클래스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 이런 것도 당연히 클래스고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의 클래스를 직접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매트릭스, 행렬 연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물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재료들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는 이 멤버라고 부르는 건데요, 클래스니까 안에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멤버는 어떤 그 값을 갖고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펑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을 사용해서 또 바깥에서 어떤 인풋을 받아들여서 뭔가 역할을 하는 펑션. 그 펑션은 다른 클래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은 종류의 클래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클래스끼리의 덧셈 연산을 따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곱셈 연산을 따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트릭스 클래스 같으면 매트릭스 클래스에다가 이제 덧셈 연산을 정의를 하면 뭐 엘리먼트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곱셈은 다르죠. 곱셈 연산을 정의를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러려면 기존에 이제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산자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뭐 많은 그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부를 해보길 바라요. 사실 이 클래스에서 우리 수업에서 그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뭐 사용은 맨날 하지만 만들 일은 거의 없고요. 실은 그리고 클래스 개념만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뭘 부를 때 이게 멤버 펑션이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디서 온 거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그 상속이니 뭐 복잡한 개념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클래스를 스스로 디자인해 보고자 한다면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점프 투 파이썬 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서적을 보면서 많은 이그잼플들을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는 되게 간단한 한 두 개 정도의 이그잼플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클래스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클래스 선언할 때는 그 뭐 특별한 약어는 없고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그런 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클래스 네임은 이제 여러분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parent 클래스는 이제 상속을 할 때 쓰는 건데,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 덧붙이겠다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클래스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을 정의를 쭉 하게 되죠. 그 멤버들은 이제 그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variable들 뭐 여기 이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메소드라는 거는 멤버 펑션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self라는 거는 무조건 적어줘야 됩니다. 일단 self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인수들을 적어야 돼요. self라는 거는 클래스 자기 자신인데, 클래스 자기 자신의 멤버들을, 다른 멤버들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거고, 뭐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펑션을 정의하듯이 스테이트먼트들을 적게 되죠. 물론 여기서도 인덴테이션으로 그 하이라키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멤버들을 쭉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가 있으면, 멤버 펑션이 있으면 거기다 인덴테이션 또 해서 한칸 밑으로 내려야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스트럭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용어가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클래스하고 관계돼서 나도 이거를 부정확하게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A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레퍼런스 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A는 스튜던트 존 도죠. 그러니까 존 도라는 값을 가지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작동을 시켜서 뭔가 메모리 공간에 그존 도라는 값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요. 타입은 스튜던트고, 스튜던트라는 건 이제 클래스 네임은 그 타입이 돼요. int, float 그런 것처럼. 그때 A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이 메모리 공간에 뭔가를 가리키는 거, 이건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근데 클래스 입장에서 봐서는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부른대요. 참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스튜던트가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A한테 주는 거죠. 이 용어들은 구체적으로는 뭐난 이걸 왜 굳이 뭐 그렇게 헷갈리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메모리 공간에서 뭔가 만들어져 있고 A가 그걸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인스턴스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두 문장을 기억을 해놓고 헷갈릴 때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example은 계산기 만들기인데, 자, 이게 클래스의 되게 전형적인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다른 멤버 variable들은 없고 그냥 멤버 function들, 즉 메소드들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adder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심플한 구조죠. self는 뭐 클래스 자신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num을 받아들인대요. num을 받아들이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클래스의 result라는 그 variable에다가 num을 엎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result를 밖으로 return을 해주는 거죠. 그 result는 근데 어디서 선언이 되어 있냐? 바로 이 init라는 member function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underbar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건데요. underbar 두 개하고 init하고 또 underbar 두 개. 이건 약속되어 있는 member function의 name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constructor라고 부릅니다. constructor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콜이 되는 그 메소드가 바로 constructor입니다. 여기에 self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값도 안 줘도 이제 self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자, 그리고 이제 이그 constructor는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쓰죠.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이제 result라는 멤버 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값을 0으로 일단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 init 컨스트럭터의 작동이고요. 이 이름은 바꿀 수 없어요. 무조건 요 언더바 두 개, init 언더바 두 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보면, 이제 cal1은 calculator를 한번 콜을 하고, cal2는 calculator, 이런 식으로 하면 calculator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제 칼1이 되죠. 칼1, 칼2 오브젝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 칼1 밑에 이제 result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건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칼투도 밑에 그 안에 보면 result라는 내부적인 변수가 있을 텐데 그게 0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 constructor가 바로 콜이 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er라는 메소드를 한번 콜을 해보죠. 칼1에다가 adder를 콜을 하는데 3을 넣어요. 3을 넣으면 result에다가 3을 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에다 3을 더하니까 3이 되었고 한번더 4를 콜을 하면 3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겠죠. 내부적으로 result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4를 거기다 엎으니까 7이 되죠. 칼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점이라는 점으로 이제 점이 중간에 들어가는 익스프레션이 나오는데 우리가 파이썬을 배울 때쭉 나오던 표현이죠. 그죠? 그게 바로 어떤 클래스의 멤버를 콜을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선언이 돼 있고 그 밑에 멤버들을 접근하고자 할때 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본게다 클래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펑션을 콜을 하기 위해서 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셀프 밑에 리조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리조트라는 변수를 콜을 한 거죠. 자, 선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이걸 하는 순간 self.result=0 이걸 하는 순간 result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example은 뭐 이건 별거 아닌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그 member variable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ecret은 0, 9는 배꼽이 두 개다. 이걸 문장을 여기 string을 이제 secret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여기서 실제 그걸 뭐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constructor가 있는데 여기는 self 말고 name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는 이게 없었고 그렇단 말은 이걸 그 생성을 할 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때 뭔가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name을 받아들여서 self name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 self.name은 이 클래스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변수이고 오브젝트이고 여기에 name은 바깥에서 주어주는 input이에요. 그래서 input을 save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sum이라는 거는 이제 member function,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function type로 정의를 하는 거고 a 더하기 b를 만들어가지고 result라는 temporary variable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건 코드 블록, 펑션 블록 안에 있으니까 리조트는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는 self.이라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변수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어서는 안 되고요. 이 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 클래스 밑에 있는 뭔가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um은 리턴하는 값은 없고 일단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 뭐 뻔한 표현들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들은 self.name 원래 컨스트럭터가 작동을 할때 외부에서 주는 그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 콜이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 받아들이는 AB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한 result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생성이 되는 걸 보면 pay는 서비스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이란 이름을 갖고 컨스트럭터를 작동을 시켜서 서비스의 인스트럭터를 만든 다음에 페이 오브젝트 페이에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셀프 네임에는 홍길동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썸이라는 메소드를 콜을 해 가지고 멤버 펑션 콜을 해서 1 더하기 2를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을 하면 프린트가 돼서 홍길동 님1 더하기 1은 2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예를 봤는데요. 뭐 훨씬 복잡한 예들이 책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Jump to Python이나 뭐 다른 책도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양한 예들을 보면서 익혀보길 바래요. 절대로 이것처럼 간단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덧셈 연산, 뭐, 그 연산자 오버로딩도 있고, 그 인헤리턴스, 상속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